자, 업비츠 관련된 내용인데요. 업비츠가 드라마 지리산 NFT 전시관을 오픈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 들어갔지. 바로 들어갔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 들어간 분들 계시죠? 자, 요게 NFT의 미래고 요게 업비트에서 광고한 내용입니다. 지리산? 네, 지리산. 그래서 소리가 그 짹짹 소리 납니다. 지리산이 어디 있어? 여기가 지리산. 어디? 이렇게 지리산. 어디? 아, 눈이 안, 내 침침해서 그러나? 아,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해동 분수라고 있죠? 네네. 여기 들어가면 지리산 NFT를 관람할 수 있어요. 아, 아직 안 들어간 거구나? 네! 아직 안 들어갔어! 네! 아, 난 설마 했잖아! 아이, 들어가면 NFT 있어요! 메타버스 궁금하다! 아이, 자, 입장! 입장 왜 안 해? 아이, 느려? 아니요! 길 막당했어! 길을 길이 막아지더라. 야, 정대만 옆으로 나와. 정대만 옆으로 나와. 와, 사쿠라 하우 옆으로 나와. 야, 니들이 길을 막으니까 입장이 안 돼. 제가 열심히 아. 마우스로 이거는 내 마우스고 여기 있는 마우스는 제가 그때 게임 플레이할 때 나온 마우스입니다. 뒤지게 클릭을 하는데 못 들어가. 야, 우리 저기다 캐릭 두 개 세워놓고 입장료 받자. 입장료 받자. 와, 야, 너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리플 한 개야. 코인네, 코인네. 야, 업비트 계좌로 보내. 너 여기 가고 싶디? 입장료 받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입장료 가능하네. 싹 가능. 네, 아, 그런데 입장료가, 입장료 받기 조금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? 뭔가요? 이 사람 나갔어. 나왔어? 비비면 나가죠. 아, 비비면 나가죠? 찔나 비벼! 막 비비면 나가집니다, 여러분. 비벼. 네. 비벼. 뭘 비벼? 막, 비벼? 막, 아, 뭘 비벼? 이거 캐릭터를 저기 문 쪽에 비비면 어떻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나는 이게 열심히 이게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비벼. 막 비비는데. 비비는 거야? 어, 비벼. 이게 지금 비비는 거야? 비벼, 비벼. 비벼, 비벼. 비비는데 이제 실패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. 네. 자, 이거 옆으로, 옆에서도 비비고 있죠? 실패하고 에이 들어보라 딴 데를 가자 해서 여기 비볐어. 예. 네. 앞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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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어. 네, 이게 메타버스다. 갑자기 들어갔다가 저 앞뒤로 길 막혀가지고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에이씨 빠 하면서 이제 에이씨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게임 껐습니다. 아, 근데 지리산 구경을 못했네요. 못 봤어요. 아쉽다. 나도 보고 싶었는데. 아, 아쉽네. 아,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뷰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. 야, 길 입장료네. 그러니까 이게 맵마다 이렇게 길을 다 막아놨어요. 사람들이 게임하지 말라고 길을 다 막아놨어요. 아, 길을 막혀서 가고 싶어도 못 가네요.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고. 네.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. 네. 야, 에, 왜 이렇게 구리게 만들었는지. 구리 다녀. 메타버스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. 아, 신기술이야. 신기술입니까? 아, 최첨단. 뉴 메타.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해도 주가가 그냥 상한가 찍는 그런 게 현실이야. 아, 이거 그쵸? 하나 만들어놓고 주가 상한가. 아, 그쵸, 그쵸. 응, 그게 팩트야. 네가 아직 감성이 부족해. 저는 그 감성을 몰라서 100기를 들었습니다. 알겠네요. 100기를 들었어요. 난 포기했어. 야,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매번 이상해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메타버스를 이해하지 못한 나를 위해 한 잔은 메타버스를 이해하지 못한 나를 위하여. 건배. 건배. 자,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시죠? 나도 이해 못해요. 자, 이렇게 메타버스 내용 하나 전달해 드렸고요. 다음도 메타버스입니다. 이건 NFT 내용인데요. 단 600켤레로 37억 원 수익. 나이키도 못 내는 걸 해낸 기업이 있다고 해서 뉴스가 떴습니다. 600켤레? 네. 600개 팔아서 37억을 벌었어? 네. 오. 신발 600개로 37억 원. 대단합니다. 어떤 걸, 어떤 신발 팔았냐? 이 신발. 이거? 이거. 이거 뭐야? 이게 왜? 아, 이게 멋있대요. 그 얼굴 막 이렇게 하고 NFT로 해가지고 저 신발, 나이키 신발을 나이키 허락 없이. 네네. 나이키 허락 1도 안 받고 나이키 신발을 NFT에서 팔았더니 돈이 벌렸어요. 진짜로 이걸 팔았습니다. 보시면 이제 600여종의 가상 스니커즈 NFT를 7분 만에 다 갖다 팔았고 바로 37억 원 벌었고 누적 거래액은 143억. 야. 와, 나이키 허락 없이 나이키 허락 없이 나이키 갖다 팔아 가지고 갑자기 나이키가 찾아옵니다. 야, 너 물 같은 잘 판다냐 하면서 갑자기 얘를 인수해 버립니다. 내 것도. 아, 대단합니다. 이게 NFT의 미래다.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인수가 되고 실제로 네네. 나이키에서도 이제 NFT 사업을 하기 위해서
인수를 했다. 나이키도 이제 NFT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낄낄빨빨을 잘해야 돼요. 어떻게 해요? 얘네들이 나이키 신발을 허락 없이 찍어서 팔아가지고 돈 벌었잖아요. 이거 보고 배 아픈 놈 있어. 아, 누가 배 아파? 이거 보고 옆에서 배 아파가지고, 아이고, 배야, 쟤네들은 저거 가지고 돈 몇십억 벌었네 해가지고, 어떤 사람이, 야, 나이키는 흔해. 흔해. 야, 나이키는 비싸봤자 10만원이야. 우리는 에르메스로 하겠다. 아.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에르메스 가방을 가지고 NFT를 만들어서 갖다 팔았습니다. 바로 고소먹었어요. 바로 돈 뺏기고 지금 소송 중이고 난리입니다. 나이키, 낄낄빠빠라고 나이키가 저렇게 잘 돼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에르메스 가방 찍어가지고 NFT 팔았다가 그분들은 이제 깜빵하게 생겼어요. 예, 혹시 여러분들 이것저것 해가지고 야, 나도 한번 찍어볼까? 나 한번 구찌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구찌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하다가 여러분은 깜빵 갈 수 있으니까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